자, 더러버 3 3대 3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스페이스마린 3명, 이쪽은 2단 카오스 스페이스마린 1명, 오크 2명이 있군요. 무난하게 이쪽에 이길 것 같은데? 오크 2명이, 오크가 14기긴 한데, 이렇게 뭉친 스페이스마린 3명을 이길 순 없거든요? 너무 자기들의 실력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넘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것 같은데. 오크 2명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오크 1명, 오크는 1명이 있을 때, 3대3에서 오크 하나일 때 가장 좋은데? 일단 이분 여기다 터렛을 지어주고 있어요. 좀 별로 좋은 위치는 아닌데 그래도 뭐 일단 잘 하고 있네요. 빠르게 건설 이런 걸 빠르게 해줘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빠르게 해줘가지고. 뭐야, 벌써부터 때리고 있네. 이분 터렛 한국분인데 터렛 전략을 갖고 와서 조금 의아 조금 잘 하실까 이런 좀 걱정이 있었는데, 오 좋아, 일단 시작 괜찮아요. 시작이 좋군요.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쟤들? 뭐 자원 테러나 합시다. 어쨌든 이 게임 전략 게임이기 때문에 오크가 아무리 십삭이라고 해도 자원 없으면 못하죠, 어차피. 이제 힙자. 할 거 다 했다. 와, 한국분 잘해주고 있어요.
아, 씨발. 아쉽다.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말이야. 맛있게 됐군요. 난 자원도 지금 잘 찍었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계속 이렇게 가면 무난하게 이길 것 같군요. 물론 오크가 십사기긴 하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십사기라도 이렇게 상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오크도 아무리 십사기라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 아, 진짜 개짜증나. 개빡치겠다. 이거 못 죽이네. 개 웃기다 진짜. 이걸 못 죽이네. 라이브를 그냥 지금 피가 라이브를 그냥 피가 142 남았는데 이걸 못 죽이네요. 와 개빡치겠다 오크. 근데 저거는 솔직히 오크 입장에서 억울해하면 안 돼요. 오크가 14기라서 3포인트 엘리트를 겨우 600원 2포인트 엘리트 이거를 3포인트 엘리트 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3포인트 엘리트를 이렇게 물먹었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오크가 십작이라서 그게 가능한 거랄까? 억울해하면 안 되지. 와봐 더러운 제노스랑 같이 손잡은 더러운 이다나 와봐. 이게 뭘 할 수 있는지 와봤자
와, 한국분, 아니, 이분, 위디상, 오늘 진짜 간만에 이거 하는데 진짜 잘한대, 오늘? 아니, 맨날 하던 때보다 더 잘한 것 같은데, 평소에. 와, 오늘 진짜 위디상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 역시 스나이퍼가 개꿀이다. 대사기야. 일단 쉴드를 깼어요. 원래는 이 친구가 지금 탱크보다 스팸 전략이라서 대차량 한정 엄청나게 스팸 전략이라서 이걸로 이제 이거를 막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탑에서 이거 어그로를 끊는 바람에 여기 낚여가지고 어? 제대로 낚여가지고 거기에만 신경 쓰다가 방어도 제대로 못했죠. 고르고 조싸기 진짜 조싸기 운이 진짜 아씨 씨발 오크 저 조싸기 진짜.
오싹이 그 진짜 나쁘지 않았다. 족 같은 오크 저거 진짜 오크 전 아 고르고 진짜 저 족싹이 진짜 뭐야 나 언제 다 죽었지 스냅 씨발 괜찮습니다 필드 잘 쓰셔야 돼요. 휘린드를 하고 한국군이 이제 솔라리아를 뽑았고 이 솔라리아의 효과로 휘린드 이제 부장판 버프를 이제 받으시는데 잘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앞으로 가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Undertaking the Orion here. Marching orders. Orion en route. First, I want. We'll make a name for ourselves. This servitor. We are crosshairs on it. It's simple enough. One upgraded vehicle durability.아마 올 텐데 왜 안 오지? 아 좋다. 좋아요. 한국군이 잘 하시고 있네요. 약간 시야를 좀 더 넓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잘 써주고 있는 겁니다.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요. 와, 한 번에 그 다 부셔 다리를 부셔버리네. 대강력하다. 강력하긴 진짜 강력해요.
그 상황이 좋지 않죠. 그 두 명이 계속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어? 역겹게 제노스답게 하고 있긴 한데 모르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왜냐 전략이 있어. 아군 스페이스 마린들이 전략이 좋 전략이랑 이제 실력이 좋았던 아 죽겠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살에 플러스 감기가 이렇게 겹치니까 죽을 것 같네. 어쨌든 아군 스페이스 마린 측에 실력도 좋고 전략도 좋았는데 뭐 그에는 그에 비해서 실력은 뭐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전략이 안 좋았다. 실력이 일단 실력은 조제시고 전략이 일단 그 오크 특유의 그 십사기성에 고르거츠 십사기에만 의존하는 그런 전략이라서 그런 사기 유닛 하나 몇 개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새끼 정신도 못 차려. 정신도 못 차리죠, 지금. 오케이 죽였다. 그리고 검은색 스페이스 마린 하는 게 없죠. 원이 그래도 뭐 저는 이 정도 이런 게임도 만족합니다. 사실 오크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 공평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크 같은 14기 종족을 해놓고서 이렇게 발린다? 그냥 본인들 잘못이에요. 오크 그것도 14기 오크가 둘이나 있는데 이렇게 발린다? 그냥 본인들 잘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이트 이게 바로 게임이지. 근데 이거 휘진드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적의 공격 이런 거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너 맞으면 죽어요. 맞으면 좋대요. 개 낚였죠. 아름답구만. 그래, 이게 바로 제국의 쓴맛이. 제 역병사. 아, 좀 죽어라, 이 거지 같은. 와, 저걸 또 사네. 와.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스페이스 마린답지 않은 게임이긴 해요. 스페이스 마린은 이런 식의 전투보다 이런 식의 라인 전투보다는 이제 오브젝트를 노리는 그런 전투 이제 종족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런 전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컨트롤을 안 하네. 컨트롤 해야지. 컨트롤을 안 하니까 한 대도 못 잡지. 그 많은 랜드 스피더로 컨트롤 했으면은 잘하면 다 잡았을 텐데. 항상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이래서. 심지어 저는 독트린도 없는 그냥 생쓰레기 랜드 이거 뭐냐 프레스인데. 이렇게 차차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오크를 발라버리는 경우가 또 없었는데 아 정말 시원하다. 아 이게 바로 게임이지. 이게 바로 옳게 된 스페이스 마린이지. 어 지금까지의 스페이스 마린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말하자면.
이 새끼, 아, 이 새끼 뭔가 왜, 아니 저는 계속 이분이 폭격을 하는데 왜 저게 안 터지나 슬슬 의아해지고 있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네. 이 오크 새끼 치졸하게 자꾸 이거 터질라고 실드 내려가면 이거 왓타워 해가지고 고르거치의 효과로 저거 실드를 계속 치료를 했었네요. 저 치질한 새끼 진짜. 와, 어떻게든 저거 저렇게 끝까지 저 살아남으려고 어? 그렇게 진짜 치사하다. 진짜 치사해. 역전 놈이네요. 역전 놈일수록 패 주는 재미가 더 좋죠. 그거나 쳐먹어라 이 개같은 새끼들아. 아씨, 이제 옳게 됐네. 이게 바로 옳게 된 게임이지. 아 근데 고르거치 살았네. 와, 이렇게 했는데도 고르거치는 사는 저 십사기 진짜. 와. 근데 진짜 한국분 저분 UED님 잘해주고 계세요. 저와 사실상 이번 판의 승리의 지분 최소 50% 이상 저분이다. 아주 털에 초반에 털에 좀 의아심이 많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잘 됐어요. 털에 또 좀 잘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또 잘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주 좋았어요. 정신을 못 차리지 지금. 저 오크 자식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뭐한 거야? 저. 뭐 별거 한 게 없죠. 프렛 한 개를 부시긴 했는데 저거에 뭐 아무 의미 없죠. 폭격만 계속 해주면 돼요. 어 터진다. 진짜 근데 오크가 진짜 십사기인 게 요렇게 보이잖아. 진짜 고르거치 딱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계속 버티고 있어. 정말 존나 사기라니까. 진짜 몇십 사기.
와, 이 고르고치 봐봐. 이렇게 드레드노트랑 킬팀이랑 힘반치도 존나게 두둑한데도 체력 지금 얘 봐. 절반도 안 떨어졌어. 저 미친 사기라니까, 저거. 아, 저게 가브리엘 안젤로산 똑같은 포인트야.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도대체 왜 렐릭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밸런스를 해놨을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돼. 자기들 내부 테스트 이런 거 안 했나? 안 했나? 저게 말이 돼? 자, 엘리트가 말이 안 돼. 여기다 전진기지 하나 깔아줍시다. 전진기지를 좀 깔아줍시다. 전진기지를 어떻게 서비터 많이 갖고 왔죠. 서비터 가까 여기 서비터 많이 갖고 온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수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수리를 하기 위해서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전진기지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서 빨리 충원을 하고 갖고 온 거기도 하거든요. 임페리얼 피스트단 그분은 트롤이라기보다는 너무 질겜러였어. 트롤까지는 아니야. 트롤은 아니고 그냥 진짜 트롤은 진짜 고의적으로 일부러 망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분은 이제 트롤, 그래서 트롤이라기보다는 너무 질겜러였어. 아, 이런. 근데 여기서 시간 계속 끌면은 적들도 이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진짜 최후반부 한 1시간 넘어가면은 오크가 진짜 십사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코어 타격 좀 해줘야 될 때가 왔어요.
team deployed. Under attack! Orbital batteries firing. Upgrade is complete.부시겠다. 부시기에 조금 애매하죠. 그래도 뭐 됐습니다. 40분 넘었으니까 이 오크 새끼들이 그 코어를 힐링할 수 있는 치트가 있거든요. 그 사기 버그가 있거든요. 오크한테. 오크는 십사기 종족이라서 버그도 있어요. 코어 힐링할 수 있는 버그가 있어요. 그것만 안 쓰면은 지금 피 절반 이상 깎았으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길 겁니다. 시간 지나다 보면. 근데 이거 근데 오크 새끼들이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양심 없어가지고 그거 쓸 수도 있어요. This one has completed machine repair. Vehicle repair order is underway. This one has completed machine repair. Preparing scouts for deployment. Mass cannon team, I'll save a power cell for that one. Tactical marines, a doctrine. We're losing warriors out there. Canceling deployment. Relocating cannon. Scout marine squad deployed. Look to our vulnerable listening post. Scout Marine Squad deployed. Infantry damage upgrade secured. Our listening post has been targeted by our foes. Our listening post is destroyed. Scout Marine Squad deployed. Barracks completed. Ah, 이제 오크도 안 죽는다. 게임이 이게
와 진짜 오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십사기라니까. 이러니까 오크가 십사기지. 오크를 이긴 놈들은 진짜 이거는 자랑하면 안 돼. 나는 잘해, 내가 잘해서 오크 잡고서 내가 잘해서 이겼다 이런 말 하는 놈들은 진짜 미친 새끼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십사기 종족을 가지고 어떻게 못할 수가 있냐. 못하는 게 이상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십사기 종족을 가지고. 개나 소나 던오버 3 어제식 한 사람도 오크 잡으면 잘할걸? 그런 말도 안 되는 십사기 종족이 어딨어 세상에. 나 이 새끼 제가 예측샷 진짜 제가 진짜 이거 적 유닛 장관 스턴 먹이는 건데 연막탄 진짜 예술적으로 연막탄 써가지고 제대로 저거 막았죠. 어? 저 아니었으면 이거 다 죽었다 진짜. 근데 폭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써줘야 되는데 약간 지금 너무 소극적인 느낌이네요. 근데 아, 왜 그런지는 저도 근데 이해는 가요. 오크가 워낙에 14기라서 지금 가까이 가기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런지. 항상 저기다 와 씨발 진짜 아 진짜 킥받네 저거. 와 드레드노트 쓰지도 못했는데 씨. 와 근데 오크 14기는 확실하죠 진짜. 와 진짜 미친 종족이다 미친 종족이다. 아 미친 종족 아유.